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게 지금 이 자리에 아흔 되신 할머님이 계세요. 이분이 네. 인천에서 4일 전에 오셨습니다. 가인 씨 보려고. 그리고 가인 씨랑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죽기 전에 소원이시래요. 어머, 어머. 그래서 지금 저쪽에 어머님이 지금 거의 거동도 불편하시는데. 아 정말요? 그럼 제가 가도 될까요? 저랑 같이 네, 가서. 네, 제가 갈게요. 네. 저랑 같이 가. 여러분 그 오지 말고 잠깐만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 할머님이시거든요. 예, 여기 할머님이시니까 예. 어머니 소원 푸셨네요. 예예예 예, 예.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이제 무대로 같이 올라가시죠. 예. 제가 그럼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. 노래하고 올게요. 노래할게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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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다시 올라가시죠. 저 할머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가인 씨가 1차전에 나오셔서 한만한 대동강 불렀잖아요. 네. 그 노래를 듣고 허리가 나으셨대요. 어머 감사합니다. 또 어떤 분은 더스기가 나으셨던 분들 계시고 네. 참 그 대단해요. 좀 위로 쓰셨어요. 아이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저 역할은 여기까지고요. 가인 씨한테 네. 무대 맡길 꽃은 제가 갖고 내려갔다가 네, 네, 이따가 네. 드릴게요.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. 네. 네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전국구로 탑직으로 다니고 있는 송가인이어라! 네, 오늘 진도 국민의 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진도의 딸 송가인이가 왔어라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? 미스트롯 이렇게 멤버들 노래 들으니까 좋으시죠? 네! 노래 참 잘하죠? 네! 그런데 마지막 무대는 가인이가 노래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서울서 오셨어요? 가인이 보려고? 여수에서 오시고? 전주에서 오시고? 네 제주도에서 오시고 가인이가 몸이 좋다고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도 많이 와주실 거죠? 진도 와보시니까 너무 좋죠? 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